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윤여민 팀장과 두 가지 이슈를 체크를 해볼 텐데 어떤 이슈 첫 번째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그린 모멘텀을 받고 있는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. EU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할 것 없이 친환경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CS윈드를 필두로 친환경 종목들, 그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 우리도 올라탈 수 있을지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혜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, 자, 최근에 요즘에 CS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출발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? 우리도 여기에 좀 올라타야 될까요? 고민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2차전지가 최근에 좀 불을 뿜었죠. 네. 뭐 특히 이제 양극재 쪽에서 좀 불을 뿜었고 일단은 그 다음 타자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좀 조정이 길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태양광 풍력과 관련돼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좀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지난주죠. 지금 뭐 EU에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좀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입법 패키지가 이제 P4-55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.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사실 유럽이 이제 저탄소 정책을 좀 강화할 때마다 뭐 환경, 뭐 전기차 관련된 좀 성장주에 좀 집중이 많이 됐던 모습들 뭐 이번에도 좀 재현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. 특히 이제 수소라든지 친환경, 뭐 선박,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그린 모멘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하반기에 뭐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약이라고 해서 뭐 수소 경제 로드맵 2.0, 그다음 K 순환 경제 혁신 로드맵 등 이제 하반기에도 한 10개 정도 지금 국내에서도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친환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좀 저가의 메리트도 좀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작년에 뭐 그린 뉴딜, 케인 뉴딜 하면서 상당히 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올 한 초부터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죠. 특히 이제 뭐 대장주에 있는 뭐 종목들도 거의 최고 뭐 한 30%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 특히 뭐 태양광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52조 최고가에서 한 27%, 8% 정도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가 메리트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에 따라서 신재생 관련된 섹터는 좀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렇게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자, 그렇다면 친환경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좀 탑픽으로 보세요? 일단 뭐 친환경 하면 대표적으로 뭐 수소, 뭐 태양광, 풍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섹터가 있는데 네. 사실 저는 좀 풍력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풍력이요? 싶어요. 예. 일단은 뭐 지금 EU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을 이제 어느 정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프라 투자안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쵸. 다만 이제 뭐 어찌 됐던 어느 버전이 됐던 미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해상 풍력 관련돼서 지금 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있어서 뭐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풍력 타워 점유율 뭐 한 20% 정도를 상당히 좀 참여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확관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. 일단 뭐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강 M&T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절대적 하부 구조물 절대적 강자입니다. 다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만 좀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 진출이 좀 어느 정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지금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좀 수심이 좀 깊다 보니까 고정식이라든지
주의식 개발이 좀 공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하부 구조물의 좀 강자인 동사에게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이제 삼광 M&T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해상풍력 관련된 수주액만 거의 약 한 9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풍력 관련된 종목을 좀 우선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